이 세이브 능력뿐만 아니라 이 경기를 조율해 나가는 능력도 상당히 좋은 허장훈 골키퍼입니다. 연결됐습니다. 오른쪽 가운데로 연결. 여기서 헤더! 부산교통공사가 선취골을 가져갑니다. 후반 67분 교체 투입된 황은석의 헤더. 부산교통공사가 홈에서 먼저 골을 기록해냈습니다. 황은석의 시즌 첫 번째 득점.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터뜨려냈습니다. 여기서 크로스가 살짝 애매하게 떴는데요. 김진혁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애매하게 떨어지면서 황은석 선수가 그대로 쇄도 머리로 밀어 넣었습니다. 네, 부산교통공사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. 동점골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. 올려줍니다. 헤더! 결국엔 샌디였습니다. 화성FC가 1대1의 균형을 맞췄습니다. 샌디는 3경기 연속 골. 자신의 6번째 득점. 샌디입니다.